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전에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34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함께 공부를 하려고. 네, 거기 한번 가로 안, 아, 네모 안에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냥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그리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원래 좀 제가 초창기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 공부할 때 영향이 이제 좀 그런 현세적인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제가 그 수도사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고행을 많이 했던 그런 종들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항상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뭐 부유하게 살면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98년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제가 아주 뼛속 깊이까지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 태어나면 어때요? 부모님이 다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사실은 독생자이신 이분이 누구야?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진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길 원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은 가겠죠? 근데 그거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 쓰임받고 일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거기 이제 보면은 좀 제가 이걸 다시 하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봤다 그랬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고 했어요. 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받고 이제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 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뛰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이 기록한 두 돌판을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깨져가지고 이게 산산조각이 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눈물로 막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또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하냐? 그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그 준비하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상자하고 이걸 가지고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명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이제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걸 이제 십계명을 기록해서 이제 주셨다고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요? 구약에는 돌판에다가 양피지에 이렇게 이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다가도 신비에다 이제 기록해야 돼. 그런데 이 모세의 이제 거기 보면은 단점이 나오는데 모세의 단점이 뭐냐? 성질이 불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 사람이 단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다 단점,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 이 단점을 우리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어떤 큰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보시죠. 불같은 성질, 이 혈기 이게 모세의 단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인을 고통을 주니까 애굽 사람 때려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모래 속에다 숨겨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받아가지고 나와서 진짜 온유해졌지만은 아직도 그걸 다 버리지 못한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신데 그거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어때요? 막 뛰놀고 난리야. 그러니까 두 돌판 갖다 어떻게 돼요? 그대로 깨뜨려버렸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어때요? 이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거스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물이 없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겠죠. 근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막 그 반석을 두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요. 나에게 어떤 그런 단점이 뭔가, 그럼 그거를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나는 원래 성질이 개떡 같으니까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 성질을 고치려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나에게 어떤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모세의 약점은 불같은 이 성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 사람을 죽이게 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런 일은 하나님의 또 영광을 가리게 됐어요. 범죄하게 됐어요. 우리도 다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늘 그래서 나는 뭐 본인은 또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그런 옛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또 예수님은 어떻게 돼? 마음이 그분이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 아주 가득하고 긍휼이 많으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전 몇십 년 동안 이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 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요한 마태복음 11장을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예수. 그 다음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긍휼이 많으신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서도 이제 믿음만 성장이 되면 안 되고요. 믿음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어떤 분들은요, 믿음은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 그건 뭐냐? 삶의 어떤 그런 변화가, 인격적인 신앙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 더 큰 믿음을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참 성품은 좋은데 어때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 이렇게 이제 세 부분.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위해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다 뭐보다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향기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이렇게 이제 기도하거든요. 이제 제가 오랜동안 하다 보니까 전에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돼 이런 거였는데 아 목회를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처음에 하나님 막 성령 충만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이런 것만 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주의 종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런 기도를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이 종들을 세우시는 목적 거기 보면 레인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10장 6절부터 네 거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아,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해안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이제 아론이 죽어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살을 그를 이어서 제사장 직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보십시오. 조용기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예전에 한국교회 큰 영향을 받은 한경기 목사님 또 김중곤 목사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이제 주님 나라 갔어요. 그럼 누가 이제 이걸 뭐 할까?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세워서 아론 같은 이런 위대한 종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근데 또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나라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데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깨우고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다시 기도운동, 성령운동, 회개운동, 전도운동 이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에 크고 놀라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목적이 이제 거기 한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또 거기를 떠나 굳고다 이르고 굳고다를 떠나 욥바다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냐. 여기 보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웠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근데 그들에게 세 가지 일을 한다고 해요.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우리로 하면은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언약궤라고도 나오고 뭐 어때서는 예. 법궤라고도 나오고 예. 뭐 하나님의 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고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죠. 뭐가 있어요?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에서 먹은 만나. 그다음에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이 알을 쌓는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든 이거는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 예.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인 거. 그다음에 신약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모셔. 예수님을 모시고 서서 섬기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그다음에 백성을 축복하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먼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백성을 가르쳐서 그들로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여러분 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되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이 크게 세 가지로 다 은사를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직분을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럼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기업이 거기 나온 10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뭐가 하나님의 기업, 그들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 나의 기업이 되어서 나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너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운데 있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꽂기만 하면은 교회가 된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너무 안 돼요. 벌써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은 더 많이 그렇거든요. 최근 이제 2, 3년 동안에 제가 그걸 뭐한데 교회가 1년에 우리나라가 보통 몇천 개가 개척이 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교회 성장 공부할 때 보면은 한 3천 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천 개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마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한 10년 전에만 해도 뭐냐면 교회가 이제 생존해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1%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면 어때요? 99%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이제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나도 교인들이 완전히 지금 감소한 그런 상태에 어마어마한 감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회가 막 한창 부흥할 때 1,300만까지 갔어요. 그때 외형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계속 1,200만, 1,000만 이랬는데 800만 지금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뭐냐면 570만 명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떨어질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1,300만 이렇게 할 때는요, 한 25%가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500만으로 만약에 떨어지면 어때요? 5천만이 넘는데 1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교회가 교인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것도, 더 세속화된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교회가 대사회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애국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에 막 그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전도의 문을 닫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건전한 것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 목사님들도 그러고 거의 이렇게 건강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누구 뭐 말하면요 막 다 몸서리쳐 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 대사회적 이미지로 얼마나 추락을 시켜가지고 이 전도의 문을 다 닫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어때? 코로나 사업한 사람들이 어때요? 광화문에 가서 집회하지 말아도 해가지고 그때 막 정치적인 방역도 있지만 확진자가 엄청 나오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그 방역 단계를 높여가지고 영업을 못하고 이런 사업에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언새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 막 나는 생존이 달린 거잖아요. 이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히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전도의 문을 닫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애국운동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진정한 애국이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이제 근데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이 어때요? 교회가 개척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택시 운전을 한다든가 뭐 대리 운전을 한다든가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막 이런 직업을 가지면서 예, 이 주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주의 종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해 하면 있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금식 아니라 굶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면만 먹다가 라면도 못 먹으면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휴 갑자기 어떤 제가 이제 아는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던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진짜 막 굉장히 힘든 그런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쌀하고 막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하나님이 안산에 어디 가면 이런 교회가 있다고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목숨 걸고 목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적인 외부적인 영향도 있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이런 아무리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 속에서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데 카톨릭 국가요. 영국이 굉장히 이슬람교가 많아지고 전에 98%까지 기독교였던 나라가 완전히 지금은 기독교인이 2-3%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어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들이에요. 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이 뭡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다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학교 가고 돈 벌고 결혼하고 이런 거 다 보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래. 행복하려면 그다음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말씀과 가르침을 행하고 교훈을 행하고 또 그다음에 뭘 하라고요?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래. 그러면 행복해. 또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인류 역사가 뭐 지구의 이제 이런 역사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될 수. 그게 이제 보통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하면서 그랬잖아요. 창조론,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일간 하나님께서 뭐 이제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를 하시는데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엿새째 날 하나님께서 뭘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낙원입니다. 이거 낙원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혼자 있으니까 뭐예요?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가. 이 잠들게 했다는 게 뭐냐면 죽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거기서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돕는 배 필요가 서로 이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 예, 적어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혼자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지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언제 여러분 인간에게 불행이 찾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될 때 인간의 삶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저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해요. 봐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기가 뭐 남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가 아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내도 좋아지고 남편도 좋아지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가까워지고 좋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남편이 하나님과 멀어져 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어때요? 부부 사이도 멀어져요 이게. 예, 부부 사이도 멀어져. 근데 그러니까 둘이 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점점 남편과 아내 사이도 멀어져. 이 가정이 행복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뭐 재정적이 가지고 싸울 일이 있었어요? 싸울 일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바람 피울 사람도 없어서 그잖아요. 남자 여자 처음에 한 사람씩 만들었으니까 뭐 견눈질할 뭐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행복하던 가정의 행복이 깨졌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근원적으로 행복한 하나님,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하는 네가 내 하나님의 원을 경외하면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를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네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법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은요, 이게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자,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이 없으면요, 힘이 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 다 죽이고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이게 힘 센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막 이게 가정을 안 돌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행복이 다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은 다 이 법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막 어렵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자, 거기 이제 16절 한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랬죠. 마음의 뭐를 하라고요? 할례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할례라는 게 뭔지 요즘으로 하면 뭐 이제 그 포경 수술 비슷한 건데 남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은 포경 수술을 지금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을 때 언약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남성의 이제 그 생식기를 끝을 그걸 이제 살을 베내는 것이 그게 할례인데 그런데 그것을 몸에 두라겠죠.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할례.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했죠.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제 육체의 할례 있고 이게 마음의 할례가 있는데 할례는 이건 뭡니까?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목이 곧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라. 육체의 그 할례를 통해서 그걸 살을 베내는 것처럼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그거를 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자의 축복의 원리. 그래, 신명기 거의 그걸 11장인데 그게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인데 자,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으며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걸 약속의 땅에 사는 자의 축복의 원리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강성하고 그 땅에서 축복을 장구하게 누리며 그 땅을 기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네요. 8절 한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기 보면 너희는 내가 오늘 모세가 이제 그래요.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강성하게 된대. 강성.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그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이 강성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걸 하진 않았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을 있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쫙 단숨에 주시지 않고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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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이렇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한꺼번에 그냥 쫙 줘버린 거 아니라 내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준비된 만큼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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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복을 확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백성이 강성하고 약속한 땅을 얻으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꾸리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 백성들이 지키면 강성하게 되고 그 땅을 기업을 얻고 하나님께 주신 적과 꾸리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라고요? 장구하게 된다고. 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네,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뭔가를 여기서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었는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그때 농경사회니까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의 젖줄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나일강에서 밭갈이를 하거나 뭘 할 때 채소를 키울 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물을 대. 그래가지고 그냥 밭에다 이렇게 해서 채소나 이런 농사를 짓고 이런 걸 다 해요.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돼? 여기는 산과 골짜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일강 애굽에 사는 사람들처럼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고 뭘 어떻게 돼?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물을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그래야만이 농사를 제대로 짓고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뭐 우리 삶의 방식이 그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가? 12절에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보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연초부터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건이 뭐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래요? 가나안 땅 안에 있으면, 지금 신약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가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적과 군 가나안 땅은 신약에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신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의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히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고. 그런데 언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그걸 듣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 그러면은 자, 이 땅에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 적당한 때 필요할 때, 근데 오늘날로 하면 이 비는 우리에게 뭐냐면 뭐를 상징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때 은혜, 이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건 축복, 이제 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한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면은 적당한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가장 합당하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하늘문이 어느 때 이제 하늘문이 닫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시기도 하냐? 하나님이 하늘문을 또 닫아버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어려움이죠.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돼?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엄청 아무리 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느 때 하늘 문이 닫히는가 거기네.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진노에서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뭐를 내리지 않아요?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고 소산이 이게 나지 않죠?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겠죠. 근데 그 땅에서 멸망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언제 닫혔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종교로 이제 개종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제 어떤 분은 뭐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장로님한테 그랬다 뭐 아니면 교회에 실망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뭐 저기 불교로 가고 다른 뭐 어떤 뭐 다른 종교로 막 가서 거기서 이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안 돼요. 왜? 우리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려요. 하늘 문을 닫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축복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는 농경사회고 이렇게 할 때인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목축이든 농업이든 뭐 이거 아무것도 다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이 사막으로 변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이거 보면은요 꼭 축복을 받을 거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꼭 시험이 사람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뛰어넘고 그걸 극복해야 돼. 그래야 내 믿음도 성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이 시험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요 아 여러분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들은 이유가 뭐 사람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또 더 이제 믿음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어때요? 누가 손해요? 결국에 자기가 손해요. 자기가.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오직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그 이제 언때 하늘문이 닫히면 또 우상 숭배할 때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많이 섬기고 이렇게 할 때 그 자기 아내의 이세벨의 말을 들어요. 그때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 때 하늘문이 다 닫혀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지키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이른 벼 늦은 벼를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면은 하늘문이 닫혀.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사울왕이 악을 행하니까 그 이제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온 적이 있어서 몇 년 동안 다윗왕 때 그래서. 근데 그 죄가 뭐냐면은 사울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하늘문이 열리면 닫힌 문도 회개하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때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복과 저주는 무엇에 달려있는가? 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복과 저주.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무엇에 달려있냐? 첫째 뭐에 달려있다고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
사울한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어때요? 엄청 축복을 받았잖아요. 불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력이요 축복이기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아담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거 뭐 길어서 저기 하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심산 이 가라안 땅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부를 때 그거 나오죠. 네, 에발산. 근데 그리심산은 뭐냐면요. 아주 숲이 울창해요. 이 에발산은 뭐냐면 완전히 뭐예요? 민둥산이요. 완전히 나무도 하나도 없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선포하냐. 그리심산 앞에는 축복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산을, 산이 굉장히 이 산들은 좀 높은 산인데 여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을,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라. 딱 보니까 이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그런 효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축복은, 축복이 임하는 데는 이렇게 모든 게 울창하고 번창하고 이렇게 좋구나, 아름답구나. 그런데 에발산같이 민둥산 나무도 없고 황폐하고 이런,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 에발산처럼 민둥산같이 그런 황무하고 황폐하고 이런 삶을 산다. 이걸 시각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기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선택에 달려있어. 선택에.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선택에 달려. 그럼 어떤 선택을 하냐. 우리가 여러분 선택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누구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과 누구요? 예, 롯이 같이 갈대아우로 하란 땅 떠나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같이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예, 가나안 땅. 그런데 이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운명이 뭐 때문에요? 선택의 결과로 그러게 된 거야. 예, 뭐 아브라함의 그런 그 소떼와 양떼와 이런 거 많아지고 롯도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막 자꾸 이제 이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불러가지고 조카를 세게. 네가 우하면 자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니 너의 그 살 곳을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야 돼. 근데 기도 안 해보고 어떻게 돼요? 딱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와 저기 가면 사업하기도 좋고 물도 많고 초목이 무성하니까 야, 양떼 소떼 키우기 좋겠다 해가지고 어때요? 그냥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요단 온들 갔다 나중에 어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여기는요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 굉장히 그 당시 문명이 아주 발달한 그런. 그럼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디? 뭐 이런 게 없는 땅이요. 그러니까 아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면 너무 살기 좋죠, 편리하죠, 뭐 이런 거예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거주지 선택을 할 때 어디 가면 얼마나 문화생활, 여가생활 즐기고 막 이런 거 하겠냐, 이런 거 보고 하면 안 돼. 뭐를?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보고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 주리라. 그래도 가나안 땅에 머물렀잖아요. 자기가 우선권이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롯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롯은 어때요? 실패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도, 두 딸은 페르나가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사이들도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고.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모아놨던 모든 재산이 어때요? 싹 다 죄 때문으로 변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요, 내가 이게 싹 모아놓은 것이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절대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룻과 누구 있어요? 오르바 있죠. 자, 나오미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들이 죽었어.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유대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가겠다 가니까 오르바랑 룻이, 우리도 어머니 따라서 가겠다 하는데 나오미가 그런, 너희들 나 따라와 봐야 아무 소망이 없다. 낯설고 물설은데 그 안 돼. 그러니까 고향으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 진정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르바는 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여기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아무 뭐가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냥 모압 땅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을 뿐. 룻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어. 그리고 낯설고 물설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선택을 한 이 룻은 엄청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이런 선택할 기회가 있어. 근데 그때 선택을 진짜 잘해. 그것이 내 삶의 그런 어떤 운명을 좌우하게 되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 종교. 쉽게 말해서 예, 신앙의 대상을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는, 종교를. 뭐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종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도와주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그 종교는 뭐밖에 없어요? 기독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근데 이거는 종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마음에 어떤 가서 위로는 받고 이런 걸 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참된 기독교 신앙. 이게 내 뭐를 좌우해요? 영원한 운명을 좌우해요. 나중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걸 좌우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사람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이 뭐예요? 네? 뭐예요? 배우자 선택. 네, 배우자를 선택을 잘해야 돼. 아, 여기 우리 청년들 있는데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돼. 아멘? 네, 이 배우자 선택은 진짜 여러분이 잘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배우자 선택을 잘못하면 이 땅에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잖아요. 근데 배우자 선택을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못 사나. 절대로 이게 행복. 결혼하셔서 아 지금 배우자를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건데 이 배우자 선택을 정말로 잘해요. 그 배우자 선택할 때 뭐 가지고 선택하냐? 내가 보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뭐를 본다고 했어요? 외모.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자매들한테,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한테 이쁘게 하고 다녀라, 멋 좀 내라. 아, 왜? 사람은 뭐를 보니까? 외모를 보는 거. 마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 보여요, 그게. 외모를 본다, 이게 남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리고 이것은 어떤 보면은 자기 관리 차원에서 그래. 예, 이게 뭐냐면 뭐 집안에 손자 있을 때는 머리가 뭐 헝클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든 뭐 그건 상관없는 일이지만 밖에 나갈 때는 그러든. 그래서 저도 그래. 제 집사람이 어떻게 돼? 좀 저는 더 깔끔하고 저희 집사람은 좀 약간 털털한 그런 끼가 있거든. 그 어디 갈 때 있잖아요. 대충 뭐
나 같이 안 간다고. 차에서 내려 내려 내려. 나 안 가 그냥. 막 제가 막 이렇게 해요. 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여자들은 어디 가려면 뭐가 복잡해 어쩌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거 어때? 여자의 운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그거.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는 외모, 여자는 뭘 본다고요? 예, 경제력을 본대. 경제력. 예. 뭐 이제 뭐 여자도 이제 외모를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경제력을 봐. 보통 사람들이 이게 배우자 선택할 때 이런 거.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봐야 돼요? 신앙, 믿음을 가졌는가 봐야 돼. 그 다음에 어때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뭐예요? 성품. 사람의 그 성품을 봐야 돼. 진짜 성품을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제 중매를 많이 해요. 제가 막 우리 청년들 어땠는데 결혼을 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매를 이렇게 지금 요즘 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한 번도 그 형제를 안 봤어.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지. 내가 그 아들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왜냐면 딱 보면 있잖아요. 얼굴에가 꼬라지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 그게 그러잖아요. 아, 딱 보면은 진짜 얼굴은 잘생겼어도 아, 한 꼬라지 하겠네 딱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면은 정말 그대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뭐예요? 40이 나이가 딱 되면은요, 40이 넘으면요, 이 사람의 인생에 살아온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삶이 너무 막 힘들고 찌들고 이렇게 하면요, 신앙도 안 갖고 이런 사람은요, 얼굴이 딱 보면은 아무리 예쁜 얼굴이어서 다 배려. 그리고 그 얼굴에가 그런 찌든 게 다 나타나. 근데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런 게 막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사람은요, 전에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저희 집사람이 가끔 우스운 얘기 한대 그래요. 저보다 내가 진짜 옛날에 못생겼는데 그래요. 그럼 나 그리 못생겼었는데 깨도 많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주 나 좋아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좀 깨 좀 떨어야 되겠다, 기름도 짜야 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깨를 많이 안 팔 때였거든요. 네. 지금은 보세요. 깨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깨를 떨어버려 병원에 가서. 그럼 깨가 없어요. 아, 그리고 코가 뭐면 세워. 눈이 저기 하면 또 쌍꺼풀하고 또 눈이 작아도 찢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뭐 다 해.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원판 대조해가지고 너가 어쩌고 내가 헷갈린다.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외모를 형제들이 많이 보니까 이쁘게 좀 하라고. 그래서 눈이 제가 그래요. 쌍꺼풀 안 돼, 쌍꺼풀 해라. 코가 낮으면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 세워버려.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왜? 이거 이제 아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외모가 좀 뭐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러면은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대. 40이 넘으면 사실은 그게 다 얼굴에 나타나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는 신앙, 배우자 선택, 두 번째는 성품, 사람 됨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좀 착하게 선하게 보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대화를 좀 내가 해봐도 뭐하고. 아, 내가 이제 오기 전에 근데 사실은 기도를 다 해봤었어요. 저는 이렇게 소개할 때 그냥 제가 소개를 안 해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이 맞겠다 좀 그러면 여긴 안 맞은다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우리가 보는데 잘 맞은다, 아주 뭐 상당히 잘 맞, 더 잘 맞은다, 천생연분이다 뭐 이런 게 있고, 안 맞아도 이건 조금 안 맞는다, 뭐 아주 안 맞는다, 이건 둘이 만나면 이건 진짜 싸우다 뭐 저기 한다. 근데 예전에 우리 아들이 아들이 좀 관심 있고 아들도 좋아하는 그런 자매가 좀 있었어요 마음에. 지금 그 저기 말고. 근데 제가 딱 기도를 하니까 이쁘게 생겨서 그렇잖아요. 결혼하면은 주님이 저한테 그래. 박 터지게 싸운다고. 진짜 박 터지게 싸운다고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은 마음이 좀 흔들려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이렇다 그러면 절대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 결혼을 안, 그런 사귀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강력하게 제가 딱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 대학 온다 할 때 막 어떤 외국, 거기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 이제 대만에 무슨 대만에서 한국에 공부하러 온 그 여학생이 우리 아들 막 좋아해가지고 아들이 이제 대학원에 총학생 회장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이러니까. 근데 아, 내가 딱 기도를 해보니까 전혀 안 해. 근데 막 아들이 교수님하고 총장님하고 막 이제 총학생 회장이니까 그런 막 해가지고 상담을 해서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님께 물어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기도하면 제가 그래요. 끈기가 있어요.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뭐 어떤 간에 저희 집사람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애 때려치워버려. 그래갖고 그냥 놔둬. 근데 저는 그런 좀 어떤 강점이 있어요. 끈질게 기도를 한번 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아들이 뭐 해도 막 끈질게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딱 바꿔주시더라고. 그 꿈을 보여주시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고 지금 며느리하고 그 처음에 결혼한다고 해갖고 안 맞는다고 해갖고 4년 동안 이렇게 뭐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고생을 많이 했죠. 막 다른 데서 막 손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랬어요. 너 땀만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네 마음을 굳게 잡고 하면은 분명히 그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뭐 그 뭐 다른 선보라고 조금 하고 막 해도 안 보고 딱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한순간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하게 했어요. 성품을 봐야 돼요. 중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무슨 건강이라든가 예. 경제적인 거 뭐 예. 이제 남자일 때는 경제적인 이런 문제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미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이제 선택을 해. 근데 보면요 이게 신앙은 이제 될 수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믿음이 좋아야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사실은 이게 좀 힘들거든요. 왜? 대화를 해보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벌써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할래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처음에 이렇게 좋았어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품. 믿음은 좋아도 꼬라지가 보통이 아니고 이게 성질이 그러면 참 살면서 힘들어요. 그게 저는 제가 또 그런 얘기 했죠. 아니 남편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이제 오늘 그 어떤 그 형제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들어본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뭐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남편이 시댁에 친정에 갈 때 있잖아요. 몇십 년도 한 번도 뭐 들고 가본 적이 없대.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쩌게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아니 이 자기 아내하고 친정에 거기 가는데 장모님 장어른 있는데 가는데 뭐 꼬랑장이 하나도 안 들고 어디에 가는지를 난 모르겠어.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이야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어리면은 자녀들한테 이런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잠언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제가 잠언 설교하면서 새벽에 그 말씀했는데 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친구가 많아지고 그 길이 형통하게 돼요. 근데 야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성장 과정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겠어요? 서로가 결혼해가지고 살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왕같이 다 하고 뭐 당신은 뭐 해서 다 알아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 이게 성품은 잘 안 바뀌어. 이게 굉장히 힘들어. 이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그런 말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주님을 닮은 이런 기도를 오래 하면은 이제 변화가 되지만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신앙을 보고 그 다음에 성품을 보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나 건강이나 미래나 이런 가능성을 보고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어디 외모나 뭐 이런 것만 보고 있잖아. 경제력이 우선이고 신앙은 이런 거 믿든 안 믿든 상관없고 사람 됨되면 어떤 아 좋은 직장 다닌다더라. 그럼 무조건 있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 배우자 선택이 아유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중요한 그 선택 가운데 이런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